에피소드였어. 이번에는 브랜치 파트 2, 두 번째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 에피소드가 진행했던 내용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색깔이 서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예전에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번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있는 걸 무시하십시오. 얘가 지금 서버로 우리가 데이터 업로드했던 것들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은 우리가 진행해왔던 일련의 과정들, 코딩 과정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색깔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이전에 그래프에서 서로 색깔을 바꿔버렸는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일단 자세히 보시면 색깔만 바뀐 거 외에는 남이 똑같습니다. 예전에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됐고,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됐어요. 이전 에피소드에, 그죠? 그래서 빨간색만 보시면 현재 우리 와 있는 것이 마스터이고, 오리진은 뭐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크레이지 브랜치가 이렇게 있고, 그전에 이렇게 우리 커밋 했던 거 하나 둘셋쭉 이어지죠. 네 번째에서 크레이지 만들었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제 마스터가 와 있어요. CSS 만들었던 거는 브랜치를 삭제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그 여기서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tinue crazy experiment에서 crazy 브랜치, 먼저 crazy 브랜치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좀 만들 겁니다. 뭘 만드냐니까, merge에서 마스터와 결합을 할 거예요. git merge maste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크레이지가 여기 있잖아요. 마스터는 여기 있고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이지에서 다시 한번 마스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크레이지에 담으려고 해요. 크레이지 마스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크레이지만 마스터에 있는 것을 크레이지로 옮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려면 먼저 현재 우리가 체크아웃 되어 있는 게 마스터잖아요. 이걸 크레이지로 옮겨야 돼요. 크레이지로 옮기고 체크아웃 브랜치 왔습니다. 마스터는 따로 여기 떨어져 있죠. 여기 있죠. 여기서 이 상태에서 마스터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merge into current branch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커밋이요. 체크되어 있는 부분 지우고, 이 부분이에요. 이 체크는 지우고 yes merge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전히 마스터는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있어요. 마스터도 있고, 단지 crazy 부분만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죠. crazy입니다. 또 색깔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리진, 그러니까 외부 서버에 우리 올렸던 거는 이제 그린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메인이 지금 현재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마스터로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지금 크레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 그래프가 굉장히 편리하고 정말 좋은 도구인데, 색깔 선택이 조금, 라인의 색깔 선택이 조금 너무 임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색깔, 라인의 색깔의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가 보면서 파악을 해나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해서 일단 머지를 했습니다. 머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전에 마스터대로 있고, 크레이지는 크레이지대로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돼. 마스터는 그대로 있고, 크레이지만 마스터에 있던 변화된 내용들을 그대로 크레이지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크레이지 이전에 마스터에 있고 크레이지는 없던 것이 CSS잖아요. 근데 그 CSS가 이제 크레이지에도 있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CSS 파일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마스터에 있던 거예요. 이게 크레이지에 들어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또 다른 걸좀 합니다. 레인보우 페이지를 좀 바꿔주는 거죠. 레인보우 페이지에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상태에서, 어디 있나요? index.html에서, 라이브 뷰, 라이브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index이고, 다음에 오렌지 페이지고, 그리고 블루 페이지고, 그렇죠? 그런데 왜, 저기, 뭐예요? 거기 링크가 안 보이네?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레인보우 페이지에 대한 링크가 지금 없어요. 요거 좀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예. 진행해 보죠. 그래서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죠. 레인보우 HTML에 링크, 요렇게 스타일 넣어 줄 거예요. 타이틀 밑에다가 레인보우 HTML에서 타이틀 밑에다가 링크를 넣어 주고. 자, 그리고 커밋을 하고, 그리고 링크 투 네이버 레인보우 페이지.
야, 여기서 넣어줘야 되는군요. 일단 커밋을 하죠. 커밋하고 현재 키 그래프는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이고 우리 현재 크레이지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커밋을 합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add css style rainbow html 해서 커밋하고 커밋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크레이지가 지금 위로 올라왔죠. 색깔이 자꾸만 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터는 여기 있어요. 그죠? 이번에 오리진 되어 있는 부분은 무시하십시오. 녹색은 무시하시면 돼요. 얘는 서버와 긴랩 서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교재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해서 보냈고 그런 다음에 레인보우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인덱스 HTML에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겁니다. 레인보우 요 부분을 인덱스 HTML 들어와서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들어왔던 파일 릴로드 하면은 이렇게 새로 링크가 만들어졌죠? 레인보우 페이지에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게 레인보우 페이지예요. 크레이지 엑스페리먼트에서 새로 하나 만들어져 있죠. 리턴 투 홈 페이지, 리턴 다시 돌아온 페이지죠. 자,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이고 여기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볼까요?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자, 다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커밋을 합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는 크레이지에 있어요. 크레이지 브랜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메시지 넣고 이제 어떻게 됐나요? 두칸 올라왔죠. 그래서 좀 크레이지 파트는 우리 머지한다고 마스터와 머지하고 난 다음에 한 칸, 두칸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커밋을 두 번을 더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alternative rainbow 새로운 뭔가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브랜치 기 브랜치 크레이지 얼트라고 해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체크아웃 하는 게 이렇게 그죠? 자,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크레이지에서 명령어를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새로 입력하는 만드는 게 어디 있나요? 따로 없네요.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 브랜치 있죠? 크리에이트 브랜치도 마찬가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브랜치에서 브랜치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적어놔야 되겠군요. We can't create a new branch. A new branch. New branch. From a branch. 브랜치에서 만들 수 없고 only from a commit. 커밋에서 브랜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브랜치를 만드는 것은 커밋을 만든단 말이에요. 나무 그림 다시 볼까요? 자, 트리 브랜치 나무 그림에서 우리 이전에 봤던 이미지 다시 한번 불러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나무예요. 나무인데 브랜치를 새로 하나 만들어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브랜치 끝에서 마치 브랜치 여기가 브랜치예요. 나무 끝이 브랜치입니다. 나무 끝을 브랜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나무 끝에는 두 개가 있어요. 커밋도 있고 브랜치도 있습니다. 나무 끝이 아닌 곳에는 커밋만 있습니다. 이렇게 커밋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죠? 커밋이 연결되어 있는데 맨 끝에 가 있는 커밋에는 브랜치라는 것도 같이 있어요. 왜 커밋과 브랜치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브랜치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만약 여기서 브랜치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커밋에서 브랜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브랜치에서 브랜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새로 브랜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브랜치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브랜치랑 같이 있는 커밋에서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크레이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죠? 여기서 커밋입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터 브랜치에서 크레이지 alt 얼터너티브죠. 그리고 크리에이터 브랜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체크인. 크레이지 알터로 체크인 하는 거예요. 체크아웃. 체크인이 아니라 체크아웃입니다. 체크아웃에서 현재 크레이지 알터에 체크아웃 돼 있는 상황이죠. 이 색깔이 좀 두껍게 되어 있잖아요. 글자 폰트가.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요 그림이죠. 요게 여기 있는 이 그림이에요. 크레이지 알토와 크레이지 같이 있고 체크아웃은 크레이지 알토에 되어 있고 마스터는 밑에 떨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레인보우 파일을 요렇게 내용을 바꿔 줄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상태 이런 상태예요. 그걸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바꿔 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레인보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요렇게 바꿔 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 에러가 있었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 줬는데 그럼 여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바뀐 부분. 현재 우리 나와 있는 부분 다 지워놓고 다 지우고 이전에 이뤘던 거다 지웠습니다. 지우고 요걸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Open with live server 하니까 Crazy experiment return to look a rainbow 뭐 이래요? 아무것도 없네. 다시 rainbow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요? 다시 한번 자, 이 상태이죠. 이 상태로 다시 이런 상태잖아요. 이 상태인데 제가 복사를 잘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부분이 UL의 스타일 땅땅 돼 있는 부분을 해서 요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UL 부분 그대로 제대로 했는데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밑에 스타일을 지정을 안 했습니다. 스타일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요것을 메타 다음에 넣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돌려놓고 메타 밑에 부분에 스타일 지정을 해줘야 되죠. 자, 요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는지 볼까요?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 보이시죠? 이게 크레이지 알터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커밋을 합니다. Make a real rainbow라고 해서 커밋을 할게요. 들어가서 지금 현재 우리 와 있는 곳은 보다시피 크레이지 알터입니다. 그죠? 여기서 메시지를 넣고 그다음에 커밋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크레이지 알터는 떨어져 나왔습니다. 크레이지는 여기 있고 크레이지 알터 여기 있고 마스터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런 그림이에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멀전시 업데이트에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스터에 가서 그러니까 마스터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마스터와 크레이지와 크레이지 얼터가 있잖아요. 요세 개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일단.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할까요? 그래서 마스터. 자, 마스터 is a stable 버전입니다. 버전이고, which is provided to the user of our program, our system. 우리 시스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버전이 마스터입니다. 마스터예요. 그리고 마스터와 별개로 나머지들은 다 experimental. 하는 거예요. 그럼 other branches are experimental. 그러니까 서비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고 코드를 테스트해 보고 코드가 마음에 들면은 experimental에 있는 브랜치를 master에 통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experimental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우리 프로그램에 버그가 발견되어서 그 버그를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 익스페리멘트를 하고 있는 브랜치는 그대로 두고 마스터로 돌아가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엉뚱한 걸 눌렀네. 그래서 먼저 마스터로 체크아웃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브랜치 뉴스 핫픽스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브랜치로 체크아웃합니다. 볼까요? 마스터로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체크아웃 브랜치 하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마스터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브랜치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리네임 브랜치 아니라 여기서 바로 아니죠. 그러니까 명령어 터미널에서 하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로 git 브랜치 뉴스 핫픽스 이렇게 명령을 주면은 바로 체크아웃한 마스터 체크아웃한 커밋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스터 브랜치에
묶여 있는 커밋이 있을 텐데 그 커밋에서부터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뉴 사픽스라는 브랜치를. 그죠? 그런데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여기 있는 기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마스터가 아니라 여기 있죠? 오른쪽에 있는 커밋이에요, 얘가. 커밋에다가 두고 크리에이트 브랜치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뉴스 핫픽스. 그래서 크리에이트 브랜치 만들었죠? 자, 그런 다음에 뉴스 핫픽스로 다시 체크아웃 들어야 돼요. 체크아웃 들어가야지 뉴스 핫픽스 여기서부터 새로운 커밋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또 한번 하죠. 어떤 정리냐니까 브랜치, 브랜치죠. 브랜치 is created from a commit. 커밋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not another branch. another branch. 브랜치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커밋에서 브랜치를 만들어요. 그럼 커밋은 어디서 만드느냐는 거죠. a commit is created from a branch입니다. branch. not a commit이에요. 다른 커밋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치에서 만들어지는 것.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브랜치는 커밋에서 만들고 커밋은 브랜치에서 만듭니다. 서로 이렇게 상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커밋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커밋은 여기 이 커밋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브랜치, 그러니까 마스터 브랜치에서 만들거나 뉴 사픽스 브랜치에서 만들거나 둘 중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뉴 사픽스에서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체크아웃 브랜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죄송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인덱스 HTML을 뉴스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란 말이죠. 인덱스 HTML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우리는 뉴스 핫픽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덱스 HTML 들어가서 뉴스 부분 어디 있나요? 뉴스라고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 위에 뉴스가 있군요. 여기 뉴스입니다. 자, 요 부분을 이렇게 해주란 말이죠. 뉴스 부분입니다. 요만큼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요아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됐죠? 뭐 수정이 생겼으니까 이제 커밋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뉴스완 HTML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요런 거 만들고 아니죠? 뉴스완 HTML 이름은 복사하지 마시고 내용만 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완 HTML 뉴스완 HTML 맞나요? 이름 뉴스완 HTML 맞군요.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어주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인덱스 HTML 들어가서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한번 보죠.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전에 없던 거 보면 blue is the new hue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 페이지 blue is the new hue 새로운 뉴스입니다. 만들어졌어요. Nothing going on yet. 요거는 뭐 필요 없는 거니까 지워버리죠. Nothing going on.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요렇게 수정된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업로드 해야 되겠죠? 업로드가 아니라 커밋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커밋하는 과정을 볼까요? 그렇군요. 다시 들어왔어. 요렇게 add first the news item 해서 커밋을 합니다. 들어와서 요렇게 그렇죠. Add the first news item. 그래서 커밋을 하면은 둘다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새로운 파일까지 해서 새로운 커밋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다시 볼까요? 뉴스 핫픽스가 있는데 얘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보시면은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must 뉴스 핫픽스 must에서 갈라져서 must에서 갈라져서 이렇게 빠져놓은 거예요. 얘가 뉴스 핫픽스 must는 여기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파란 색깔. 색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녹색하고 그린이라 그러나? 그린과 블루 서로 다른 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퍼블리시 하는 거예요. 퍼블리시 하는 방법. 체크아웃 마스터 한 다음에 그대로 이중 가동이랍니다. 뉴스 핫픽스를 서로 멀지하는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체크아웃 마스터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여기로 체크아웃하고 그런 다음에 뉴스 핫픽스를 멀지합니다. merge into disk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일단 바로 처음에 우리가 마스터를 바로 수정을 해도 돼요. 마스터를 바로 수정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뉴 사픽스를 새로 만들어서 머지하고 그런 다음에 뉴 사픽스는 지워버리는 겁니다. 딜리트 브랜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그냥 마스터에다 바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마스터에 인덱스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덱스 파일을 수정을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뉴 사픽스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겁니다. 만약에 if we 만약에 우리가 바로 edit files index.html index.html on master branch 그럼 어떻게 되나요? Then our users cannot use our program이죠. 우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죠. 왜? 수정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브랜치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But as we created a new branch,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고 and edit index.html there. index.html there. 거기서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유저들은 여전히 마스터 브랜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Our users still use our program 만들고 있죠. 우리 프로그램을 여전히 이용할 수가 있죠. 그죠?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서 index.html을 거기서 수정을 했잖아요. 그죠? 수정이 끝난 다음에 합치면 되잖아요. 그죠? After editing index.html이죠. index on 어디입니까? news1.alt였죠. news1.html news1.branch였나요? branch. 그죠? Then we can merge. We merge master to this branch.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니까 사용자들은 우리 프로그램, 우리 시스템의 이용자들은 끊김없이 우리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continuous integ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continuous development 그리고 continuous 마찬가지 integration 끊김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의 이용자들에게. 이해되시나요? 줄여서 CDCI라고 표현해요. CI 앞으로 자주 보게 되는 주제입니다.